2020년 시기고요. 차 이제 한 300km? 500km 탔네요. 500km. 아틀란에 전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차량은... 현재 시간 대체로 맑고 기온은 영상 7도로 쌀쌀합니다. 네, 차...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계속 지진 가시면 되고요. 이 차량에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10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로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는 흡기 하나, 배기 하나, 그리고 탄 D타이 트러틀이 하나 들어갔고요. 대략 요차 세팅값 95% 거의 100% 됩니다.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네,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신호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사장님이 좀 짧은 크로스밖에 안 떼가지고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평소에 운전하시는 대로 운전하시면 돼요. 저 평균 연비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 기술 대표가 세게도 밟았을 거예요. 고속에서도 부하 안 걸리는 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저 평균 연비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가득 주유하고 몇 킬로를 타는지 그걸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해요. 사장님이 이미 저걸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하셨으니까 뭐 따로 리셋하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타보세요. 고속 밟으면 한 몇 킬로까지 밟으세요, 사장님? 지금 뭐 신차다 보니까 일부러 밟진 않는데, 네네. 아까 무의식에 뭐 20-30 정도까지 네. 올라가더라고요. 네. 조금 한번 밟아주는 게 좋아요. 고속에서도 인식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인식? 네. 이거 뭐 에코 모드나 그런 거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대로 타시면 돼요. 지금 70km의 RPM 1600-700 정도 되고요. 계속 지진 가가지고 언덕도 한번 치고 올게요.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띄고 가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속주행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고 운전하시면 돼요. 사장님은 연비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오셔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좀 빠르거든요. 근데 소개로 오시다 보니까 지금 그냥 그 동생이죠, 그분이. 그렇죠. 예. 두 분 다 동생이에요? 아니요. 두 번째 사람은 네. 동갑. 아, 동갑이에요? 네. 12시입니다. 소개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믿고 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그분들은 다 유튜브를 보다가 오셨던 분들이어서 이제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제가 영상에다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서 운전하니까 바로 느끼시는 부분이고요. 언덕 갔다가 내려가서 언덕 맨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한 700m 뒤턴에서 다시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도 또 차이가 또 틀려질 거예요. 오늘 한 60-70% 좋아진다라는 건 그 세팅값에서 한 60-70% 좋아지는 거고요. 뭐 짧게는 뭐 2주, 길게는 두 달 동안도 차가 좋아지니까. 인판 뗀 지도 얼마 안 됐겠네요. 그렇죠. 네. 어제 오후에도 뒤로 인판이 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신차에 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신차에다 하게 되면 그 신차의 좋은 엔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시니까. 지금 차에 짐은 안 실려있네? 네. 네. 그것도 감안하고 타보세요. 평소에 짐을 좀 많이 실어요? 대중 없어요. 네. 그때 달라서. 그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연비 지금 많이 도움 됐다라고 하시던데. 두 번째 친구야? 아니요, 첫 번째. 두 분 다 많이 도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엑셀 뛰시고요. 빨간머리니까. 언덕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행복특별시 의정부시입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어떤 거예요? 이거요. 아, 위에구나. 네. 무슨 소리가 나나.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한 6분 정도 운전했거든요. 차이점을 좀 느끼셔야 되는데. 많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이 차를 타서 네. 운행해본 게 지금 강릉 한번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사실. 네네. 강릉에 뭐 계속 밟기만 한 거니까. 네네네.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고 계속 전화를 주세요. 연비가 어떤 변화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전화를 주시면 분명히 느끼실 거고, 제가 뭐 유튜브 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50일 이내는 다 전액 환불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타보세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사장님 연비 문제였기 때문에 그건 타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연비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 사장님 전화만 믿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70km 그쵸. 네. 지금은 그런 게 좀 완화됐을 거예요. 네. 지금 60에서 떼는데 지금 70km 됐어요. 네.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좀 땡김이 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차근차근 다 좋아집니다. 여기서 유턴할게요. 이게 다른 탑차보다 좀 높은가요? 이게 왜 높아 보이지? 이런 거보다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앞에 차보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냥 바지는 똑같아요. 아, 그래요? 탑은 네. 하이탑인데, 네. 바지는 똑같다고 똑같이 뽑은 거거든요? 아니, 조금 높은 거 같더라고. 아까 우리가 작업을 하면 리프트로 뜨게 되면 밑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도 많은데, 네. 그 위에 달 정도로 올라가도 많이 안 올라가 있길래 탑이 좀 높은 거 같더라고. 네, 탑은 높아요. 네. 대리만큼 그 사이즈예요. 같은 회사예요? 아니요,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예전부터 이렇게 안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인가구나. 지방 많이 간다 그러던데. 네, 그 친구는 많이 나. 그러니까 연비 때문에라도 해가지고 저희 E2 아이디까지 다 달으셨으니까 돈 많이 투자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세팅값 했는데 이 정도 변화값이면 차가 기술대표가 장착 전에 많이 무거웠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고속에서 뭐 한 120, 130, 140, 150을 한번 밟아주고 나면 차가 좀 더 부드럽게, 그러면서 시내 주행 들어오면 더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또 들기 때문에 고속도로 올릴 일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차 없을 때는 한번 좀 밟아주세요. 네. 오늘 새벽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요. 네. 차가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암만 해도 하루 종일 운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좋게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복합 연비가 아까제 8점 몇까지 찍었다 그랬죠? 거기 속초 갔다 올 때 8.7? 네. 저기서 이제 뭐 리셋 같은 거 안 하시고 그대로 타보셔야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네.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다 이제 플러스가 돼서 연비가 책정이 될 거니까. 뭐 평상시 에는 사장님 평상시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고속도로 올려서는 한 번쯤 밟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고속주행 한번 하고 꼭 전화가 옵니다. 아, 사장님 왔다나 고속주행하고 왔더니 차가 잘 나갑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영하 7도랍니다. 네, 내일하고 모레 엄청 춥대요. 옷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갈수록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여름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엑셀 뛰시고 하시면 되고요. 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뒤 잡힘은 덜하긴 하네요. 예, 뒤 당김이 덜해져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다 이해하고 또 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저 또 유튜브상에도 이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사품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조금만 틀리면 다 나옵니다. 네. 지금 저희 탄 유속 증정 시스템 탄 제품은 특허하고 디자인 등록, 상표 등록까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만들어내도 변형을 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초라는 것 갖다가 알리기 위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누가 만들어내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죠 여기? 아, 계속 직진입니다. 한참 왔어요, 생각보다. 저 밑에 신호가 아까 전에 첫 번째 70km 있었는데 그 신호에 그 더 내려가요. 전방에 급 커브.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요.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감아놓고 넣어준 것 뿐인데 차가 틀려진다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슬슬 1, 2차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신호 두 번째에서 유턴해갖고 매장 들어가는데요. 저 밑에 신호 있습니다. 하여튼 편안하게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네. 그래야지 우리도 연비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사장님, 이 정도 장착했으면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이다. 제가 말했던 세팅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